네, 저는 내 관리한다. 안녕 동티뷰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관리는 계절에 상관없이 사계절 모두 꾸준히 해줘야 하지만 요즘처럼 미세먼지와 황사 그리고 꽃가루까지 정말 종합세트처럼 차를 더럽힐 때는 사실 대책 없이 손을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이제는 앞유리나 앞범퍼에 부딪혀 터진 벌레 사체 자국들이 생기기 시작하네요. 빨리 닦아내지 않고 햇볕에 오래 방치할수록 도장면 깊숙이 손상을 남기기 때문에 벌레 자국만큼은 손 놓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매번 세차장을 찾을 수도 없겠죠. 그런데 이번에 주식회사 툴클라우드 에서 하이퍼 아쿠아 무선 고압 세척기를 보내주셔서 제가 직접 사용을 해봤습니다. 덕분에 저는 올해부터는 벌레 사체 자국 때문에 신경 쓸 일을 덜었고 또한 이 제품이 자동차뿐만 아니라 실생활에 밀접한 다양한 곳에 전천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이 제품의 솔직한 사용 후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눔 이벤트를 진행하게 되었고요. 제품을 다섯 분께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영상 하단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동티뷰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티뷰, 오늘 소개하려는 클라우드 무선고압 세척기는 많은 사용자들로부터 편의성, 성능 등에 대해서 모두 높은 평점을 받은 검증이 된 제품이야. 우선 본체를 보면 진한 그레이 색상에 파란 파스텔톤의 색상으로 포인트를 줘서 산뜻하면서 세련돼 보이도록 했고 제품의 상단 부분은 15L 용량의 물탱크로 좌우 탈착 레버를 이용하면 이렇게 탈착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 그리고 하단에 충전식 배터리를 장착할 수 있는 형태로 돼 있고 2단으로 조절이 되는 캐리어형 손잡이가 달려있어서 이동하는 데 편의성도 고려가 됐어. 제품의 구성품을 잠깐 살펴보면 5m 고압 포스와 2m 흡입 포스, 세척건 폼 렌스가 있고 또 물줄기 변환 노즐과 20V 배터리 2개 그리고 충전 어댑터 등으로 돼 있어. 뒷면에는 구성품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이 마련돼 있어서 캠핑이나 야외로 나갈 때 한꺼번에 차에 실었다가 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점이 좋더라고. 현재까지의 무선 고압 세척기라고 하면 대부분은 세척건의 모터와 배터리가 일체형으로 돼 있는 것이라서 사용하다 보면 팔이 아플 정도로 부담스럽게 느껴지는데 이 제품은 배터리와 모터를 본체로 옮겨 놓았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해소시켰고 덕분에 삼성의 정품세를 사용한 20V 배터리 2개와 강력한 프로시리스 모터를 장착한 펌프의 탑재가 가능해진 거지. 그래서 기존의 제품들에 비해서 월등한 성능 구현이 가능하게 된 거고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무선 고압 세척기의 경우 대부분 수압이 30바에서 최고가 50바 정도라서 사실 고압 세척기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사용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수압이 약해서 답답한 부분이 있었어. 근데 이 제품은 최대 압력을 80바까지 높였고 세차장에 아주 강한 고압 세척기와 비교될 정도는 아니지만 수압이 만족스럽고 답답함이 덜했어. 필요에 따라 수압도 에코, 노멀, 터보 등 3단으로 미세 조절이 가능하고 분사 모드도 0도로 최고압 분사, 15도 고압 분사, 25도 일반 분사, 40도 부채꼴 분사, 65도 스프레이 분사 같이 5가지로 선택 조절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 그리고 이전 제품들의 경우 사용시간이 20분 전으로 4대를 닫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데 비해 이 제품은 토출량의 조절에 따라 최대 60분까지 장시간 사용할 수가 있어서 웬만한 대형 SUV 차량을 세차하는데도 여유가 있었고 버스나 대형 화물차 그리고 탑차나 학원 버스 같은 경우도 현장이나 주차된 곳에서 세차하기도 충분하겠더라고. 또 이 제품은 전기 연장선이나 별도의 양동이가 없이 물탱크에 물만 받으면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도 큰 장점이야. 예를 들면 수도가 없는 현장에서 중장비나 도구를 세척할 때 또 카페 같은 곳에서 통창 유리나 외벽 혹은 방충망을 청소해야 하는데 수도 연결이 마땅하지 않을 때 또 캠핑장에서 사용했던 석쇠나 불판 등을 세척할 때 주말 농장이나 밭에 물을 줘야 할 때 등등 정말 다양한 곳에서 이용할 수가 있다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아. 때로는 작업에 따라 물을 많이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겠지. 이럴 때는 본체에서 물탱크를 분리하고 본체 안쪽을 보면 커플러가 있는데 이곳에 구성품에 있는 호스를 연결해서 큰 양동이 물을 받아 작업식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이보다 더 많은 물을 사용하려면 호스 끝에 필터를 분리해서 수도에 바로 연결해 사용할 수도 있어서 번거롭게 물을 채워주지 않고도 편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었어. 이처럼 만족스럽게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었어. 20V 배터리가 2개가 필요한데 배터리 1개가 완충되려면 2시간 정도가 걸리더라고. 그러니까 2개 모두 충전이 되려면 4시간이 걸리는 셈인데 조금 번거롭더라고.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요즘 미세먼지와 꽃가루로 인해 차량 관리가 쉽지가 않은데요. 그렇다고 손 놓지 마시고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으로 내 차도 관리하시면서 일상관리에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내 차는 내 관리한다. 수고했어, 동티뷰요.